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파리의 시작은 사실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시대섬의 크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흐르는 강인데 무슨 강이죠? 세느강. 예, 세느강이고 세느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왼쪽 좀 크기가 큰 섬이 시떼섬입니다. 섬이라 하기 너무 작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섬인지도 모르고 노트르담이 시떼섬에 있는지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규모만 따지면 사실 여의도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파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3세기. 벨기에 땅에서 다른 세력들에게 밀려난 부족 중에 하나인 일명 파리지족이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이제 시떼섬에 거주하면서 건너편 땅을 이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때부터 유럽의 다른 지역들과 교역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시떼섬은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떼섬이 이렇게 교역의 중심지가 되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거기로 왕래를 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옮겨주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파리지족은 파리의 중심 계층으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 이름도 이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파리는 이제 프랑스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파리의 대학이 설립되고 노트르담 대성당과 루브르 궁이 건설되면서 학자와 수도자, 상인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제 17세기가 되자 파리는 정치, 문화, 학문 활동의 중심지이자 여기 이제 상업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파리를 찾았고요. 1790년이 되자 파리 인구가 60만 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파리 면적이 런던의 한 15분의 1 정도이고 서울시로 비교하면 한 6분의 1 정도. 런던보다 그렇게 작다. 파리시가요? 예, 비교적 작은 도시죠. 근데 이제 파리가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던 파리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 60만이라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 큰 인구 밀집도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써 파리는 18세기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영국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떼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시작된 파리의 면적이 어떻게 커져갔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시떼섬에서 시작한 파리는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12구, 12개의 구역으로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 12개 구의 면적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서울 송파구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구 60만 명이 살기에는 도시 인프라가 이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 뭐 60만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면 뭐 문제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세시대부터 파리는 이미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시의 이 기반시설이 중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시궁창이나 다름없었는데 당시 파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근데 왜 물린 거야, 더러운데? 아이고. 에이, 똥물이에요? 똥물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너무 더러운 것 같은데. 이 그림은 18세기 파리의 모습인데 비가 와서 침수된 거리에 침수된 거야? 젊은 여성을 업은 한 남성이 더러운 오물을 헤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레스 다 버리겠다. 자, 당시 파리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특히 더 더러웠는데요. 아우, 상상도 하기 싫어. 여기서 미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정식 퀴즈는 아니고요. 미니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18세기 대다수의 파리 시민은 집에서 본 용변을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 아까 힌트 나오지 않았나 이거? 본 용변 뭐 어떻게 처리하겠어? 처리할 방법이 없죠 뭐 어떻게? 정답. 네, 혜성 씨. 프랑스에 아까 그 예쁜 꽃 시장이 많았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꽃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양분을 줬어요. 오. 걸음으로 쓴다. 변이 잘하겠는데요, 그럼? 양이 너무 많아서. 혜성 씨 오답입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제가요? 네. 걸어가면은 위에서 똥 떨어지고 막. 걸어가면은 위에서 똥 떨어지고 막. 진짜? 정답. 네, 지원 씨. 강에다 버린다. 세네강에다가.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정답. 네. 그냥 창문이나 문 열고 밖에다가. 아. 아. 네, 교현 씨 정답입니다. 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싼다였는데 저건 어떻게 처리할까 했잖아요. 아. 아. 자, 당시 파리 시민들은 집안에서 이제 요강 같은 데다가 볼일을 보고 나면 그 내용물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유. 아, 그래서 양산을 하고 있나봐요. 네. 다만 이제 용변을 던질 때 밑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야할로 한국말로 하면 뭐 오물 조심, 네 오물 조심을 세 번 외치고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냅다 투척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나 그 문화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조선 시대에도 그냥 길에 싸고 그랬대잖아요. 길에 싸는 거랑 위에서 집어 던지는 거랑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조심하라고 한대잖아. 아예 아무리 그래도. 자, 똥 내려갑니다. 한대잖아. 자, 그 결과 18세기 파리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시궁창이었겠죠. 이때 파리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 사람은 똥과 물이 떨어지는 지붕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고개를 해야 한다. 진흙더미, 미끄러운 보도, 기름때가 묻은 마차 축과 같이 피해야 할 암초투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를 무사히 가로지르는 것은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거리를 뒤덮은 건 각 가정에서 버린 용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이동수단이었던 이제 말. 말똥도 있구나. 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들, 건축용 잔액 등이 뒤엉켜서 파리 시민들은 이제 발 앞꿈치로 걸어 다니는 요령을 터득해서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외과 의사들이 이제 해부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체를 훔치거나 이제 돈으로 사거나 나중에 이제 해부한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다가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세네강에도 버리고 길거리도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무섭고 지저분한 도시였죠. 해부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이때 런던에도 인구가 많이 몰렸잖아요. 네. 런던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뭐 파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에요. 더 큰 스케일로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 세느강이 템즈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집 하고 이 그림 보다시피 2층에서 버릴 때 런던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외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걸로. 그래서 그냥 버리고 무책임한 사람. 그래서 맞기도 했다고. 여기 뭐라고 뭐 외치네요 밑에서. 왜 버리냐? 뭐. 그렇죠. 욕하겠죠. 아니 어쨌든 사람은 너무 밀집돼 있고 거리는 더럽고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세기에 접어들었지만 파리의 상황은 도통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이제 파리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콜레라가 창궐한 것입니다. 아.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마구잡이로 버려진 오염물과 폐수가 세느강으로 흘러갔죠. 이 강이 오염되면서 콜레라 유행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콜레라 진짜 심각했네요. 이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 그림의 제목이 죽음의 교살자라고 하는 풍자화인데요. 그림 속의 장소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제 가운데 사신이 뼈로 만든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결국 최악의 도시 환경과 센강의 오염으로 콜레라는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퍼졌고 이 시기 무려 1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슨 그래도 콜레라 때문에 좀 위기를 겪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좀 바뀌었겠죠?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프랑스에도 불을 지피면서 파리는 열악한 도시 환경을 바꿀 틈도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14세기 100년 전쟁에서 시작된 이 두 나라, 프랑스와 영국의 라이벌 관계는 식민지를 두고 경쟁하던 시절부터 유럽의 패권을 두고 다퉜던 나폴레옹 시절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영국으로 이제 패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는 파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당장 경제를 발전시켜서 영국을 뒤쫓아가는 것이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때 운하가 건설되고 개선문이 완공되고 면직물 공업이 활발해지면서 또 철도까지 최초로 건설되었습니다. 대단하다. 이 철도가 이제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였는데 이 철도는 공산품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파리로 오는 사람들도 실어 날랐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서 도시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1840년대에 이르자 파리 인구가 이제 1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목표대로 이제 프랑스의 경제와 산업은 어느 정도 발달해갔고 그 중심에는 이제 파리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지금도 프랑스랑 영국이 서로 막 따라잡으려는 그런 라이벌 관계예요? 우리 라이벌 관계? 그 당시에 그 천년의 라이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라이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영국은 항상 프랑스보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었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대혁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나라가 정말 엉망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비웃고 우리는 또 반대로 그 식문화 때문에 음식 시다시피 맛이 없으니까 영국 음식은 네, 조금 별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막 반대로 이제 영국을 좀 비웃었죠. 영국 음식엔 조리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러죠. 뭐든지 삶는다. 억울해요. 여기 프랑스 교수님 전부 진짜. 피터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도 약간 프랑스 무시하려고 했던 거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그때 산업혁명 저희가 한 50년 먼저 네, 세계 맞아요. 최초로 했으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세계 1위 나라 됐고 대영제국 그대로 British Empire 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아마 프랑스가 우리 보고 라이벌 생각하는 거 그 2인자 콤플렉스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런 거는 뭐 있었을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정말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조금 앞서가 그렇게 때문에. 생각하세요. 네. 뭐 그거 알아서들 하세요. 네. 뭐 저희가 알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프랑스의 경쟁력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세계사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한번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대등한 경제 수준에 이제 우리가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세계 박람회를 열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세계 박람회에 대한 논의가 한창 벌어지던 이때 영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선수를 쳤군요. 그렇습니다. 혜성 씨. 바로 영국에서 선수를 빼앗긴 것입니다. 런던에서 최초의 세계 박람회가 열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기획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영국이 세계 박람회를 열게 된 이유는 사실 이 두 나라의 오랜 라이벌이 관계 때문인데요. 프랑스를 자주 오고 다니는 영국의 한 관리가 프랑스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을 찾아가요.
이에 엘버트 공은 영국이 프랑스보다 먼저 열자 이 국제 박람회를 먼저 열어서 영국의 위상을 알리자 그러면 세계 무역과 경제를 계속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파이였네. 그래서 1851년에 영국이 프랑스보다 앞서서 먼저 최초의 세계 박람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한 발짝 늦었어. 최초. 최초. 이게 바로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인데 드디어 세계 박람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번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국 박람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 박람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박람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쨌든 영국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이 세계 박람회는 뭐 규모나 이런 반응이 어땠어요? 아, 런던에서 열린 이 1851년의 세계 박람회는 그야말로 히트다 히트였습니다. 대히트였어요. 너무 옛날 거 아닌가? 그냥 옛날 사람도 어쩌라고요. 대성공. 네, 대성공이었어요. 1851년 5월 1일 날 개막해서 5개월간 열린 이 런던의 세계 박람회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외에 32개국이 참여하며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영국은 이 세계 박람회의 얼굴격인 박람회장을 짓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런던 세계 박람회의 유명한 수정궁입니다. Crystal Palace. 아, Crystal Palace. 예. 수정궁은 철제와 유리로 만든 거대한 온실 형태로 지어졌는데 이렇게 큰 온실형 건축물은 전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이곳에 이제 13,000여 개의 전시품이 출품되었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영국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기관차 그리고 선박용 엔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영국 세계 박람회는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관람객이 약 대략 한 630만 명? 이때 거둔 박람회 주최 측이 거둔 흑자만 18만 6천 파운드에 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한 사람은 대략 한 2,4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런던 세계 박람회 흥행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영국에 집중시키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피터 씨, 이때 런던 최초로 뭐 생긴 게 있다면서요? 네, 영국은 진짜 최초로 생긴 것 많은데 이 박람회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 이것이 생겼는데 혹시 추측할 수 있을까요? 뭐 문제 내시는 이제 여기서도 최초. 퀴즈가 나와요. 아, 그냥 미니 퀴즈예요. 미니. 정답! 네.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위생 얘기했잖아요. 아, 그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그 화장실 문제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수세식 공중 화장실 세계 최초였어요. 진짜 위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해주는. 근데 여기도 1펜이 요금이 있었어요. 지금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오, 비싸다. 근데 630만 명 중에 한 7명에 1명 정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입금에 한 6% 차지했대요. 화장실에서 걷어냈던 돈이요. 짭짤하네요. 공중화장실 사용료가. 안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또 한 번 전 세계의 위상을 떨친 영국을 예의주시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입니다. 아, 프랑스에서 멋있다. 나폴레옹 3세라는 인물은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정복한 적이 있던 프랑스의 영웅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 네. 그는 1851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에 올랐고요. 나폴레옹 3세는 실권을 장악하면서 파리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개조라는 원대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런던의 세계 박람회를 능가할 파리 박람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파리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런던의 이 수정궁에 버금가는 박람회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파리에는 가장 세련된 샹젤리제 거리에 박람회장이 세워지게 되고 영국이 박람회를 열고 4년 후인 1855년
프랑스는 드디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야. 1855년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때 총 34개국이 참여했는데 파리 세계 박람회는 런던의 수중궁처럼 유리와 철제를 이용해서 지은 이 돔 형태의 건물에서 개막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건물은 수정궁보다 거의 두 배나 넓었는데요. 네, 어떤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냥 고개 고거 같죠. 비슷해요. 크기만 컸지 사실 거의 비슷한 컨셉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문화 아이콘이었던 수정궁에 비하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예 컨셉을 다르게 갔으면 모르는데 괜히 비슷하게 해서 자, 비교되게. 그렇다면 라이벌인 영국에 비해서 관람객 수에서는 어땠을까요? 뭐 규모가 두 배니까 더 많이. 아니 더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 가려면은 좀 배길이나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쉽게도 파리 박람회는 516만 명의 관람객으로 600만 명을 넘긴 영국에 비해서는 살짝 적었습니다. 덜었네. 심지어 수익 면에서도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공중 화장실 없었나? 사실 프랑스에서 개최된 이 첫 파리 세계 박람회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영국의 라이벌전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박람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경쟁에서 진 거나 다름없는데 뭐 다른 성과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아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세계 박람회는 아주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데 런던 세계 박람회와 차별화된 기획을 선보이면서 프랑스만의 장점을 아무래도 드러내야 했으니까요. 이때 프랑스가 꺼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미술품의 전시였습니다. 좋네. 네, 다양한 예술품들이 별도의 전시장인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때 선보인 조각과 회화 작품이 무려 한 5천여 점이었다고 하고요. 그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보고 이제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역시 또 예술로 승부하는구나. 그리고 이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박람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로? 대단하다. 진짜요? 대영 제국의 여왕이 파리 세계 박람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제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또 다른 히든카드 하나를 더 내세우는데요. 첫 번째 정식 문제 나가겠습니다. 히든카드? 두 번째 히든카드? 네. 프랑스는 영국과의 차별화를 위해 세계 박람회에 출시된 적이 없는 이것을 선보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혜성 씨? 영국이 부족한 게 식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하면 자부심이 있는 빵이에요? 바게트와 크루아상을 빵! 천년 전통이 있는 그런 빵. 혜성 씨의 오답입니다. 네, 규현 씨? 정답! 또 역시 영국이 약간 좀 밀린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와인? 오. 네, 규현 씨 오답 다 왔습니다. 아, 와인? 다 왔습니다. 와인이 아니에요? 50% 정답. 50%요? 많이 한참 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무슨 와인? 그런 건가요? 와인 종류예요? 와인 종류 맞습니다. 정답! 보르도 와인. 제일 유명하잖아요. 올리비아 씨 정답. 아 이게 와인 정답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와인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부르고니 와인도 있고 뭐. 네. 그럼 지원이 형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죠. 형, 저 와인을 싫어하는데 종류도 모르고. 영국과 차별화된 전시를 위해서 프랑스가 내민 바로 두 번째 히든 카드가 바로 보르도 와인이었어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보르도 와인 생산 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한 두 배 정도 크기에 달하는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고급 와인 생산지입니다. 보르도 와인은 13세기부터 유럽 각지로 팔려나가던 교역품이었고 특히 이제 영국인들이 좋아했고요. 백년 전쟁의 원인을 와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와인 애호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나폴레옹 3세는 그럼 이 유명한 보르도 와인을 이제 특산품으로 내놓되 그냥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한 가지를 더 만들게 되는데 바로 보르도 와인의 등급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오늘날 와인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용되는 보르도 와인 공식 등급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61개의 브랜드의 와인을 5등급으로 분류한 이 등급 체계는 오늘까지 세계 와인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그때 세계 박람회에서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뭐 이렇게 뭐 전시품을 내놨잖아요, 와인처럼. 네. 뭐 영국은 뭐 내놓은 거예요? 화장실? 피쉬 앤 칩스. 근데 인기가 없었어요. 아니, 화장실이 중요하죠. 아니, 그 중요한데 전시품. 전시품은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른 중기기관차. 처음으로. 네. 뭐예요? 아, 물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돼요, 그것만 봐면. 아 진짜 웃기다. 아니요. 그 외에도 대형 난방 기구도 한국 사람들은 그 난방 기구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하고 인쇄기도 보여주고 만환경 같은 기계도 얼마나 중요해요. 아 기계 위주로 많이 갔네요. 그렇죠. 네. 산업 영향이. 교수님 그러면 네. 이 런던 박람회만큼 이슈는 안 됐지만 파리 박람회도 뭐 이 파리를 예술의 도시, 미식의 도시로 알리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의도대로 박람회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때 나폴레옹 3세는 세계 박람회 개최와 동시에 진행한 파리 개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가 런던을 능가하는 문명 세계의 대수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열망했기 때문에 오물지옥에 빠져있는 파리를 완전히 뒤엎을 특단의 조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를 실행할 한 인물을 발탁하게 되는데요. 바로 파리 지사로 임명된 조르주 유젠 오스만 남작입니다. 남작이라고 부르나요? 나폴레옹 3세의 명령을 받은 오스만 지사는 낡고 더러운 파리를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파리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파리의 직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오스만 지사는 파리의 골목을 살펴봤는데 당시 골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네. 되게 좁다. 1850년대의 파리는 아직 프랑스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오래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물과 악취가 배어 있어서 비위생적인 것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형태의 골목에서는 하층민이 몰리면서 많은 슬럼가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툭하면 전염병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스만 지사는 넓고 깨끗한 직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네.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그가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마차와 기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오스만 지사는 매일 약 12,000대의 마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빠르게 기차역을 오고 가려면
도로를 포장하고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했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골목마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도로를 어떻게 뚫을 어떻게 수 했을까요? 있나요? 오스만 지사는 직선도로를 만들기 위해 길이 지나야 하는 곳에 걸쳐 있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1859년부터 1860년까지 파리의 가옥이 약 2만 채 정도 철거됩니다. 와, 그럼 거기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빈민촌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를 강제로 떠나게 되었고 그 수가 약 2만 5천 명 정도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럼 올리비아 씨 저때 당시 쫓겨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이 지대가 굉장히 높은 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몽마르트르 언덕 잘 아시죠? 그쪽으로 할 수 없이 가게 되고 저기서 이제 서커스 공연이랑 카바레 그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명한 관광지 그 몽마르트르 언덕이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스만 지사가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난 후 직선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파리의 도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문 있는 데네요. 플라스 드 리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뻗은 직선도로가 특징인 파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직선도로는 교통 문제도 해결했고요. 또 기념물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장중한 전망까지 제공했습니다. 오스만 지사는 19세기에 이미 현재 파리의 도로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파리를 여행하시면서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걷다가 보면 골목이 하나 끝나면 크고 작건 간에 기념물이 하나 나오고 또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 끝나는 곳에 가면 뭐 작은 광장이 나오고 하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면서 도시를 설계한 겁니다. 당도 대단한 사람이네. 자, 오스만 지사는 이렇게 넓은 직선도로를 건설한 데 이어서 이제 파리 개조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과연 뭘까요? 이제 화장실. 그놈의 화장실. 아우. 정말. 두 번째가 바로 파리 시민들의 주거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 도로가 정비된 1852년부터 17년 사이에 파리에는 무려 4만여 채의 건물이 건축되는데 당시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볼까요? 그때 지어진 거예요? 네. 네. 예쁘다. 오페라. 예. 오페라 경에. 자, 현재 파리 구구에 위치한 오페라 거리인데요. 양쪽 건물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닮았죠. 오스만 지사는 노트르담이나 팡테옹 같은 파리의 역사적 기념물이 돋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만들면 건물의 높이가 도로의 넓이하고 비례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같은 도로에 있는 건물의 높이는 다 같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도시 경관은 동시에 도시의 안정적인 통일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스만 씨에게 이러한 아파트는 단조롭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게 되는데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지도하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이제 파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제 시내에 있는 파리식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식 아파트의 거주 형태가 다소 좀 독특합니다. 총 5개 층이 있는데요. 각 층별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한 건물에 부르주아, 잘 사는 부르주아로부터 중산층 그리고 하인까지 함께 살았는데 과연 돈이 많은 부르주아는 몇 층에 살았을까요? 아니, 고층이죠, 제일. 제일 저층.
고층이죠. 저층에 살면 똥 맞아요. 아니 여기 이제 안 맞죠 이제는. 모르잖아요. 저층이에요. 왜냐면 저층이면 제일 밑에 1층? 2층. 2층. 왜 그럴까요, 규현 씨? 왜냐면 일단 제가 유럽 쪽 가보면 프랑스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걸어 올라가야 돼 지금 겁나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당시 부르주아들이 제일 선호하던 층은 바로 2층이었습니다. 우와, 어떻게 맞췄어요? 정확히 알았어. 와,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예, 당시 부르주아 가정에 올라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꼭대기 층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층이 높아질수록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1층은 이제 대개 상점이 들어섰고요. 2층에 이제 부유층이 거주하고 3층은 중산층, 4층은 빈민. 난방이 안 되는 제일 꼭대기 층에는 2층에 거주하는 부유층의 하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계단을 일부를 잘라놓고 그냥 1인, 1인, 2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조금 요즘 나무 엘리베이터. 있는데. 계단 한가운데 정말 좁은 두 사람 들어가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나무로 만든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얼마나 신기해요. 교수님 근데 그 파리의 네. 제일 큰 골칫덩어리가 오물 문제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예, 오스만 지사는 파리를 개조할 때 오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위생 상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네, 이 사진은 파리의 대로 아래에 건설돼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 아, 수도관 드디어 하는구나. 네, 오스만 지사는 수로와 운하를 건설한 다음 오물은 하수도로 처리하고 상수도로는 하루 만 리터의 물을 파리 시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파리는 악명 높은 오물과 악취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어 갔습니다. 전염병도 많이 안 퍼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파리는 이제 파격적인 도시 개조를 통해서 그 형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네. 네. 그러던 1860년에 이 프로젝트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파리가 12개의 구로 모습을 갖춰 갔는데 그런데 1860년 12개였던 파리의 구는 이제 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 큼직큼직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때 파리의 면적이 두 배나 넓어집니다. 이로써 이제 여러 성과를 거둔 오스만 지사의 파리 개조 프로젝트는 187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파리는 이제 오물이 넘쳐 악취가 진동하던 더러운 도시에서 깨끗하고 탁 트인 오늘날의 파리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 씨, 당시에 파리 개조 사업을 할 때 런던을 모티브로 만든 뭔가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공원이에요. 그 나폴레옹 네. 3세도 한때 영국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하이드파크 같은 쾌적한 공원도 있었고 그래서 나폴레옹 3세도 약간 벤치마킹하면서 파리에 많은 공원을 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파리 런던한테 조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들어요. 조금 네. 와. 하지만 파리가 이렇게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이때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사이에서 일명 보불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 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곧 프로이센 군은 파리를 점령했고 약 1년 만에 두 나라의 전쟁은 프랑스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후에 파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 3세가 바로 폐위되고 제3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들어선 정부의 무능함에 파리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은 파리 꼬뮌이라고 하는 자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자치 정부를 수용할 수 없었던 프랑스 정부는 침략군인 프로이센 군의 지원을 받아서 자국의 국민인 파리 꼬뮌에 대한 진압에 나섭니다. 그래서 잔혹한 유혈 사태 끝에 파리 꼬뮌을 진압하고 해체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파리는 약 2년간 전쟁과 복잡한 내부 상황으로 도시 개발이 모두 멈추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파리는 이 좀 어마어마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정치적 혼란과 패전으로 상처받은 국가의 위신은 물론 파리를 회복시키는 게 시급했습니다. 그럼 이때 프랑스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계 박람회? 교수 정답입니다. 와. 바로 1878년 다시 한번 파리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프랑스는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여기서 정식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878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프랑스가 선보인 이것은 당시 큰 화제가 되어 포스터에도 등장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빨리 하시죠. 사실 모르는 척하기도 힘드네요, 진짜. 이건 좀 모르는 척하기 힘드네요. 유명한 빵집 이름 있잖아요. 뚜레쥬. 뚜레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뚜레쥬로가 저기 무슨 뜻이에요? 뚜레쥬 아침 everyday. everyday. 매일 매일. 그래서 매일 매일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뚜레쥬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예상했는데. 그래. 하세요. 뚜레쥬 때문에 헷갈려요. 갑자기 뚜레쥬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빵을 주는 건가? 아니 매일매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뚜레쥬르의 경쟁 업체 말하는 거죠? 에? 뭔 얘기예요? 재밌다 오늘. 그 얘기해, 정답 얘기해. 정답 해봐요. 빨리 해봐. 정답. 혜성 씨? 파리 바게트? 잘한다. 나 아트면 안 넘어갔어요, 여기. 혜성 씨, 오답입니다. 뚜레쥬르를 자꾸 빵집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 오늘 3천 포러 갔어요, 뭐, 지금. 못 풀어요. 정답! 네, 규현 씨, 아까부터 정답을 알고 계셨던 규현 씨. 에펠탑!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니었어! 아니었어, 나 진짜! 진짜 그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여태까지 에펠탑이 나오고 있었는데? 잘난 척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이. 파노라마, 파리 뷰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었어? 그 오해 잘하셨네요. 매일. 300은 밑에는 말이라는 뜻이고, 슈부. 말? 네, 네. 나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말이 왜 들어있어? 그 자동차 얘기할 때 약간 엔진, 엔진 비슷한 그쵸. 그거. 정답! 네, 지원 씨. 기구. 오, 그거. 풍선. 그쵸. 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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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아.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대단하다. 1878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프랑스가 선보인 것은 관광용 열기구였습니다. 똑똑하네. 관광용 열기구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대번에 사로잡았는데 포스터의 내용을 올리비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Panorama de Paris vu de la nacelle du grand ballon captif à vapeur de la cour des Tuileries. 와, 이거만큼 진짜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맞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포스터 보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타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는데? 가고 싶죠. 그렇죠. 당시 열기구를 타고 파리를 관광할 수 있다는 소식은 많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리 세계 박람회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명계의 셀럽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미국의 천재 발명가라고 불리던 인물 에디슨.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이때 에디슨의 전기 발명품으로 만든 이제 전기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데요. 파리 중심가의 오페라 거리를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근데 전구가 엄청 비싸서 처음에는 32개의 가로등만 오페라 거리에 설치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의 기적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세계 박람회에서 선보인 에디슨의 전구를 계기로 파리의 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더욱 밝아졌는데 바로 이때부터 파리는 빛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프랑스가 내세운 것은 뭐다? 박람회 그렇죠. 바로 세계 박람회였습니다. 1889년은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에 발발했잖아요. 그 100주년을 기념하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 해였던 만큼 역대급의 흥행 보증 수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기술과 문명 진보를 선보이지 않은 박람회의 취지에 맞게끔 이걸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뭘까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바로 파리에 300m짜리 타워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랜드마크.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프랑스 파리의 명소이자 세계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건축물인 에펠탑입니다. 300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300은 당시의 건축 기술로서는 한계라고 생각되던 높이였고 사실 이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워싱턴에 있는 169m짜리 오벨리스크뿐이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곧 300m 타워를 위한 공모전 컴피티션이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인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 네, 바로 이름이 에펠이네.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적인 건축가 귀스타프 에펠입니다. 그는 사실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에펠의 명성은 이 작업에 뛰어들면서 업계를 넘어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는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선물한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귀스타프 에펠이 내부 철골 구조 작업을 맡았던 작품입니다. 에펠의 작품이구나. 파리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네,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고 현장에서 조립을 했다라고 해요. 와.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세워지고 13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내부 철근 구조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건축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에펠은 굵직한 철조 건축물 작업에 참여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았고 1878년에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큰 높은 훈장이죠. 레지옹 노네어를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공인받은 에펠은 이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파리 세계 박람회를 장식할 무려 높이가 300m에 달하는 탑을 세운다. 이 공모전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부정적이었겠죠. 에펠은 이건 나를 위한 기회다. 그래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공모전에 응모하게 됩니다. 이때 공모 기간이 16일로 비교적 짧았는데요. 에펠을 비롯해서 무려 107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에펠은 당당히 1등을 차지하게 되고요. 멋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거. 이게 그냥 맞출 거야, 이제는. 네. 공모전에 뽑힌 에펠의 디자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모르겠는데.
지금 에펠탑은 완벽한 대칭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디자인은 대칭적이지 않았어요. 삐뚤어져 있다, 선생님. 삐뚤어져 있었다? 큰일 날 소리.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이 300이다 보니까 이 막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쇠가? 쇠가? 강철의 연금 술사니까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지원 씨, 오답입니다. 뭐라고 하지? 이걸 삐딱하게 좀 바라봐 보세요. 삐딱하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지금 가져오고 있어. 잠깐만 빌릴게요. 디자인.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타워. 에펠 타워. 아이소 타워. 투에펠. 에펠 탑. 정답. 아, 네, 혜성 씨. 사실은 에펠이 디자인한 게 아니었어요. 어?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아니, 너무 그건 안 돼. 사기죠. 그러지 마. 에이, 그러면 이건 이거 안 돼.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어? 네.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에펠탑의 원래 디자이너는 에펠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에펠탑을 에펠이 디자인한 줄 알지만 지금의 에펠탑 초안을 그린 사람은 에펠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삐딱해요? 아니, 삐딱하게 생각하라니까요. 나 소름 돋았어. 어떻게 에펠이 아닌.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훈장을 에펠이 탁 받고. 네. 당시 에펠은 설계회사,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소속된 3명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합작해서 처음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에펠탑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설계한 이 에펠탑 초안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완전히 크루키 상태의 그림입니다. 제일 아래가 노트르담 성당이고 노트르담 성당 위에 자유의 신상이 있고 그 위에 등대가 있고 그 위에 개선문 있고 뭐뭐를 세우면 이 정도 높이가 된다. 높이를 비교한 거예요. 그 정도 높다. 자, 이렇게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 세워질 300m 높이의 타워는 에펠탑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설마 에펠이 그 디자인을 가로챈 겁니까? 사실 에펠은 나름대로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펠은 이 직원들의 디자인을 특허로 매입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어쨌든 디자인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에펠탑이 흥행에 성공한 이후에 1인당 약 5만 프랑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5만 프랑이라고 하는 금액은 에펠탑 노동자의 18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잘 챙겨줬네. 어마어마하네.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이제 300m 타워를 선보였던 에펠의 미션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둘러 작업에 착수한 에펠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자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시 에펠탑의 자금을 해결하기로 했던 그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과연 이 에펠탑이 대중적으로 성공할지에 대해서 확신을 100% 갖지는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에펠에게 공사 자금을, 공사 대금을 직접 해결하라고 통보합니다. 뭐야?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에펠이 고심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에펠탑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당시 에펠은 20년간의 에펠탑 사용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거기에 법인의 투자자로 파리의 은행 세 군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제공하는데 뭘 담보로 할 거냐? 내가 갖고 있는 20년짜리 사용권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된 겁니다. 20년간의 수익을 은행에게 주겠다? 애플한테 가니까 그 대출을 갚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에펠이 이렇게 건설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탑의 하단이 만들어지긴 시기. 파리의 예술가
300여 명이 에펠탑 건립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난에 나선 사람들이 당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이자 소설 귀걸이로 유명한 모파상, 그다음에 프랑스 최고의 인기 소설가였던 에밀 졸라, 그리고 오페라 아베마리아를 작곡한 샤를 구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에펠탑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일간지에 게재하는데 당시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오나? 왜? 자, 프랑스 르땅이라고 하는 신문에 게재된 예술가들의 항의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올리비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Nous venons, écrivains, peintres, sculpteurs, architectes, jusqu'ici intacts de Paris, protester de toutes nos forces, de toute notre indignation au nom du goût français méconnu, au nom de l'art et de l'histoire français menacés, contre l'érection en plein cœur de notre capitale de l'inutile et monstrueuse Tour Eiffel. 그러면 여론 몰이를 시작한 거네요. 예술가들이 비난하기.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건축물이 이제 쇠다 보니까 보기에도 좀 안 예쁘고. 다 동조한 거예요? 네, 시민들도? 시민들도 거의 대부분 다 반대하기는 했어요. 네. 공사 초반의 모습입니다. 일단 지방공사가 끝나고 나서 네 귀퉁이에서 이제 1층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당시 이런 파리 분위기가 워낙 살벌해서 에펠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세계 박람회가 끝나면 모든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근데 유난히 에펠탑은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 이유는 그 20년 그 소유권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못한 거예요. 아, 원래 그래, 철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서민들이 듣고 더 불만이 많아진 거죠.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었나. 교수님, 그럼 에펠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뭐 논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네, 에펠은 논란의 정면으로 이제 맞습니다. 탑의 설계와 제조에 문제가 없음을 대중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대중은 점차 그 에펠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탑을 둘러싼 논란도 조금씩 사그라져 갔습니다. 에펠은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기까지 5,300장의 도안과 철근 7,300톤, 페인트 60톤을 사용했고 대략 한 250여 명의 노동자를 투입해서 탑 건설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와. 당시의 관찰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빨리 공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마치 그래서 내곡 블록을 쌓듯이 철골을 쌓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2개월 5일이라는 시간 끝에 에펠탑이 완성되었습니다. 빨리 지었다. 1889년 5월 15일 파리 세계 박람회의 개장과 함께 드디어 에펠탑의 위용이 드러났습니다. 우와. 파리 세계 박람회는 에펠탑을 포스터에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뭘 깎아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네. Reduction. 188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25%. 이건 뭐라고 그러죠? 얼리버드한테 좀 싸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 얼리버드. 그리고 드디어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들이 에펠탑을 보게 됩니다. 파리 세계 박람회장 중심에 세워진, 그러니까 에펠탑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박람회장 건물입니다. 근데 진짜 저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건축물은. 에펠탑은 공개와 동시에 첫 주에만 한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해요. 그리고 2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총 674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등산인데 거의.
당시 관람객들은 이제 에펠탑을 거대한 그냥 철탑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할 게 많아서. 맞아요. 보기와 달리 내부에 상당한 실내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장 당시에는 여기에 무슨 러시안 레스토랑, 그다음에 영미식 술집을 비롯해서 250석 규모의 카바레 극장까지 들어섰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저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올라가면 이제 식당이랑 커피숍에 있고. 당시 에펠탑은 박람회 내내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약 6개월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대략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1889년 파리 세계 박람회의 정말로 초대박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에펠탑이 초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럼 에펠의 그 입지, 인기도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프랑스 고위 관계자는 물론 유럽의 국빈들이 에펠의 초대에 응할 정도로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와. 당시 에펠은 에펠탑을 건축하면서 3층 전망대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은 이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에펠이 초대해야만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꼭대기층으로 부른 다음에 자신의 전용 공간인 이 비밀의 방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영광이겠다. 초대된 유명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제 벨기에 국왕, 영국의 웨일스 왕자가 초대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이 인물은 이 비밀의 방에서 에펠과 독대를 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파리 세계 박람회가 나온 또 다른 셀럽이 하나 더 있었죠. 에디슨? 예, 맞습니다. 바로 에디슨이 이 방에서 에펠의 초대를 받고 독대를 나눴다고 해요. 에디슨하고 에펠이 독대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우와, 아 밀라빈이구나. 잘 만들었네. 야, 잘 만들었는데? 아, 나 사진인 줄 알았어. 나도 사진인 줄 알았어. 실제 사진. 와, 근데 비밀의 방이 있었구나. 네, 이 정도면 비밀의 방이라고 불만하죠. 진짜 신기하다. 이 비밀의 방은 수년간 공개되지 않다가 2015년 5월에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와, 엄청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대중들에게 우와.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네, 티켓 끊어서 올라가면 우와. 방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피터 씨 이제 라이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이제 이거 에펠탑 보고 나서 뭐 어땠어요?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 봤을 때 그냥 큰 철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이게 파리의 상징 건축물 되니까 또 탐나는 거죠. 영국도 약간 현대화 건축물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왓킨스 타워라고 해서 근데 아마 처음 들어봐요. 우리 따라했네.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완전 따라했죠. 아 너무 따라했다. 아 이거 위에만 그 영국 그 그렇죠. 국기만 했네. 에펠탑 짝퉁인데 근데 영국 사람들도 이거 있는지 잘 몰라요. 원래 에펠탑보다 아마 더 크게 만들려다가 그것도 못하고. 근데 영국뿐만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세계 박람회 했을 때 이 이후에 조금 에펠탑 의식하면서 그 세계 최초 대관람차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펠탑이 다 영향 준 거죠. 약간 영감도 주고. 그렇다면 에펠은 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에펠탑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상상이 안 된다. 이용료를 받는 건 거죠? 네. 든 비용의 한 10배는 받았겠, 벌었겠죠. 아, 100배는 벌었을 것 같은데요? 100배?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에펠탑은 1889년 박람회 기간에만 650만 프랑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와. 와. 현재 가치로 대략 한 320억 원. 우와. 게다가 에펠은 20년간의 에펠탑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고 알려집니다. 대박이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이탈리아의 한 상공 회의소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관광지들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로마의 제일 유명한 콜로세움의 가치를 910억 유로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로 한 사람은 128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에펠탑의 가치를 얼마로 매겼을까요? 콜로세움 진짜 오래된 건축 모르니까. 그럼 이거 한 그래도 500억 유로 할 것 같은데? 에펠탑의 가치를 무려 4,340억 유로. 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11조라고 밝히게 됐네요. 콜로세움보다 더 세다고? 에펠 한 명이 파리 시민을 먹여 살리고 있네요. ATM, 파리의 ATM이 되어버렸어요. 파리시의 ATM이에요. 현금 지급기라고 해도 진짜 몰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에펠탑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진 건축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에펠탑을 질투한다. 그녀는 나보다 더 유명하다. 얼마나 뿌듯할까. 이 거대한 철탑의 탄생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존재만으로도 프랑스의 위상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밤마다 빛나는 에펠탑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 쇼는 빛의 도시라는 파리만의 타이틀을 화려하게 빛내주었습니다. 그 쇼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기 색깔로 이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빛을 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국경일 때 불꽃놀이에요. 예, 네, 굉장히 예뻐요. 혜타 씨, 에펠탑과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까요? 네, 2008년에 한 미국 여성이 에펠탑과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요? 에펠탑에서 결혼한 거 아니고 에펠탑과 함께 왜 그러는 거예요? 계약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 좋은 남편감이라고 해서 철. 저기서 지인들 초대해서 결혼은 했고 성도 따라했어요. 그래서 에리카 에펠. 와, 이게 가능해요? 네, 그만큼 인기 있는 건물이죠. 네. 자, 에펠탑의 유명세로 그 주변은 물론 파리 도시 전체가 빠른 속도로 이제 현대 도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개시한 히틀러는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그 다음 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한 달 만에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까지 모두 한 달음에 무너뜨렸죠. 순식간에 유럽을 뒤흔든 히틀러는 이제 한 나라를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밀고 온 나치 독일과 서쪽의 국경을 맞닿은 나라,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의 여행지 아르덴입니다. 아르덴은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산악지대로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군대가 이동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이 아르덴을 통해서 침공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프랑스는 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르덴을 제외하면 바로 이 두 곳이 침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아래쪽도 프랑스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새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노선은 당시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거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130만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프랑스는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억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우와.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독일과 마주보는 국경지대에 약 350km에 달하는 대규모 요새지대 마지노선을 건설했던 것이지요. 진짜 긴, 긴 거죠. 3조짜리 선이었네요. 네, 350km. 네, 맞습니다. 이 마지노선 내부에는 약 352개의 포대와 142개의 요새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통신센터, 보병대피소, 보급창고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콘크리트 보루는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3.5m에 달할 정도라서 그 어떤 군대도 이 마지노선을 돌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어떤 군대도 3.5m.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프랑스로서는 안심이 됐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프랑스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죠? 프랑스한테는 나치 독일군을 막아낼 든든한 아군이 있었거든요. 네.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국일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함께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싸웠던 영국군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의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 윈스턴 처칠이었죠. 그리고 프랑스군과 영국군은 151개 사단, 약 3,500대의 전차를 보유하면서 135개 사단, 약 2,400대의 전차를 가진 나치 독일군보다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마지노선도 있고 영국도 도와줄 테니. 그렇죠.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나치 독일군의 허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일명 나찔 작전으로 프랑스를 공격했거든요. 네, 나찔 작전은 나치 독일군의 육군 지휘관 만슈타인이 세운 작전으로 먼저 군대를 벨기에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해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주력 부대를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기갑 부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구데리안 장군이 바로 아르덴으로 쳐들어온 거죠. 모두가 예상 못했던. 진짜.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주력 부대를 뒤에서 낙질 모양으로 포위한다. 그래서 낙질 작전. 뒤통수 맞았네. 예, 그런 이름으로 불린 것이고요. 야. 그렇게 1940년 5월 10일 무서운 기세로 아르덴 숲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군은 프랑스와 영국의 예상과는 달리 험준한 아르덴 숲을 기갑 부대로 다 밀어버리고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뭔가 되게 일사불란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거지. 되게 빠르다. 나치 독일이 예상보다 쉽게 프랑스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저 여러 번 해본 사람들 같죠? 박사님, 그러면 이 나치 독일의 작전이 제대로 네.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간 거네요? 이 계획만 17년 동안 그냥 만들고 고치고 만들고 고치고를 했어요. 17년? 네. 그러니까 독일이 준비를 잘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차 봤죠? 네. 전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차와 전차 간의 통신, 그리고 전차에 들어있는 모든 장병들이 조종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갖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차가 빨리 들어오니까 프랑스인들이 결국은 이거 뭐야 하다가 심리적으로 마비가 돼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비노선이네. 아, 마비노선이 돼. 마비노선. 표현 좋습니다. 아 근데 운전하다 보면 막 기름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 기름이 중요한데 제리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전차에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달면 그 제리캔으로 빨리 기름 붓고 제리캔은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계속 달리면서 기름도 갖다 주고. 어. 이 시스템을 나치 독일군이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간단 없이 진격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카레이싱 하듯이 막 계속 중간에 붙어가지고 딱딱딱 하고 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정말 그렇게 했어요. 네. 카레이싱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독일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철저하게 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프랑스 북쪽 끝으로 몰아세웠어요. 그곳이 바로 바다가 인접한 도시인 뒹케르크였죠. 앞은 바다, 뒤는 나치 독일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던 그때 영국 총리 처칠은 함선을 총동원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구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뒹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뒹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22만 명의 영국군과 11만 명의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맞아요. 하지만 4만여 명의 프랑스군은 그대로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독일군은 뎅케르크에 남은 연합군의 전리품을 모두 수거하고 프랑스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이때 나치 독일군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피난민들까지 급증하면서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죠. 이렇게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떠난 프랑스 피난민 수가 무려 800만 명. 와. 이때 피난민 행렬은 후퇴하는 군인들과 뒤섞이면서 독일군의 폭격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과 부모가 떨어져서 이산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치 독일군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파리? 예, 바로 맞췄네.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정답, 파리. 프랑스 정부는 파리로 몰려드는 나치 독일군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답, 규현 씨. 이미 지금 뭐 수뇌부도 정신이 없고 오락가락하고 군사들도 싸울 만한 지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없어서 그냥 들어오는 독일군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잘 맞췄습니다. 맞춰버렸어.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정답이라고요? 예. 항복한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항복이 아니라 무방비 도시를 선언하는 무방비 도시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리를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겠다. 아니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냥 아니, 들어와라니까. 그냥 무방비 그러니까 좀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치 독일군에게 파리를 그냥 내준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1940년 6월 14일 나치 독일군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파리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뒤, 6월 17일 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을 내려요. 뭐야? 오늘 여러분에게 전투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순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어젯밤 우리와 함께 전투를 끝낼 방법을 찾을 것을 적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체 나치 독일군에게 요청한 전투를 끝낼 방법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건가요? 예,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사실상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전협정 그런 조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을 제안한 이는 이제 막 총리가 된 필리프 빼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빼땡? 예, 빼땡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육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영웅으로 올라서서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당시에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빨리 항복을 선언하고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미 84살, 84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빼땡은 전쟁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려면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뺏길 거 피해 없이 그냥 뺏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결국 6주도 안 돼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우 작가님, 그럼 프랑스인들은 페탱 그 총리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휴전협정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미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전쟁의 어떤 참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이 전쟁의 휴전을 받아들였어요. 네. 이때 빼탱이 말하자면 셀럽이었어요. 군 총사령관이자 지도자이자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데 패팅이 우리 항복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항하고 싶은 사람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겠네.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 빼땡의 휴전 제안에 히틀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땡큐. 네, 그렇죠. 히틀러는 프랑스의 제안은 받아들였지만 오케이. 애초부터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죠?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된 독일의 이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니까 복수하는 거네요. 복수하겠다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히틀러는 먼저 협정 체결을 위해서 프랑스를 특별한 한 장소로 불러냅니다. 바로 꽁피에뉴라는 지역의 숲에서 그 협정을 맺자고 한 건데요. 꽁피뉴? 히틀러는 대체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 독일이 항복한 곳 아니에요? 1차 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1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휴전협정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 꽁피에뉴 숲으로 프랑스를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게 똑같은 굴욕을 맛보라고 꽁피에뉴 숲으로 장소를 정한 거네요. 그렇죠. 네. 니네 여기 기억나지? 여기로 잠깐 와봐. 22년 전에 독일이 당한 굴욕을 똑같이 꽁피에뉴 숲에서 프랑스에 되갚아주려 했던 거죠. 아, 히틀러 은근 뒤끝이 심하네. 뭐야, 어떻게 했어? 벽을 부셨구나. 맞네, 부셨네. 네,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1차 대전에 승리를 기념하는 프랑스로서는 영광인 박물관인데 그 벽을 부수고 22년 전에 맺은 그 꽁피에뉴 숲 빈터로 다시 끌고 가서 거기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왜 나중에 생각 안 해, 항상. 진짜 희비가 명확히 엇갈리겠다. 아, 이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겼구나. 굴욕을 엎었다고 이렇게 만회했다고. 네, 활짝 웃고 신나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22년 동안 전할만을 위해서 일을 갈았다는 거잖아요, 히틀러는. 그렇죠. 그리고 휴전협정을 히틀러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에 따른 조약도 성사시켰습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 땅 일부를 점령하는 건 물론 점령지에 주둔할 나치 독일군에게 프랑스 정부가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주 내용이고요. 굴욕적이네요, 프랑스로서는. 그렇죠. 나치 독일이 점령하겠다고 선포한 프랑스 땅은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독일군 점령 지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려 프랑스 영토 전체의 5분의 3, 절반이 약간 넘는 비율인 것이고요. 게다가 점령지에 위치한 요새,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의 무기, 탄약, 장비까지 독일군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 점령군의 유지 비용, 주둔 비용까지 모두 프랑스 정부한테 떠넘깁니다. 아, 교수님, 그럼 점령군의 그 유지 비용이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하루에 4억 프랑. 우리나라 하루? 돈으로 환산하면 약 884억 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갚지 않으면 매일 900억 원씩 국채가 쌓이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독일 정부에게 내야 되는 돈이. 저 이거 항복 괜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독일 강점기 4년 동안 총액을 계산해봤더니 약 243조 원. 와, 대박이다. 내야 하는. 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냈어요?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프랑스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히틀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히틀러도 프랑스에 한 가지를 허락해 준 게 있었어요. 예, 바로 그 아래 지역이 되겠는데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점령하지 않은 요 남쪽 이 지역을 프랑스 정부가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남겨둔 곳이고요. 이른바 자유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7월 10일 자유지역에는 프랑스인들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게 됩니다. 비시라는 도시를 수도로 한 일명 비시 프랑스 체제였죠. 이때 비시 프랑스 체제를 이끄는 수장이 바로 히틀러와의 휴전협정을 제안했던 총리 빼땡이었습니다. 빼땡이 이끄는 이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의 조약에 따라서 해군은 물론 기존의 프랑스 식민지까지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지역. 아, 이른바 자유지역. 예. 아니, 근데 뭐
히틀러가 아량을 베푸는 척하면서 거긴 그렇죠. 너들 자유롭게 써. 뭐 사실 거의 굴욕을 주려고 한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굴욕은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 달 또다시 이어집니다. 바로 히틀러가 파리를 둘러보며 승리를 자축했거든요. 그걸 역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펠탑.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들어왔을 거야. 히틀러가 이제 파리 방문한 게 이때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안 왔다고는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렇게 히틀러는 2시간 15분 동안 마치 여행하듯 유유자적하게 파리를 둘러봤습니다. 관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거야? 약간 이런 거네. 원래 저기서 사진 찍으려면 사람 저렇게 없을 수 없는데. 맞아요. 히틀러가 이제 파리를 둘러볼 때 독일군이 파리 시민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벤츠 오픈카를 타고 파리를 이렇게 순회할 때는 완전히 히틀러를 위한 도시가 되었던 거죠. 집 안에만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파리 전체를 관광할 동안 시내를 그냥 전세를 낸 거네요. 맞아요. 모든 교통이 히틀러를 위해 멈춰 있었다고 해요. 남보람 박사님, 히틀러가 네. 파리를 둘러보면서 따로 지시한 게 뭐예요? 지시한 게 있다면? 그게 저 장면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히틀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네. 슈페어라는 건축가예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파리의 아름다움보다 더 뛰어난 건축물을 베를린에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도 했고 그래서 베를린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파리는 베를린의 그림자도 안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열등감이 좀 있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완벽한 복수까지 끝마치고 프랑스를 손에 넣은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랜드마크를 나치의 상징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아, 저 국기 달아놨네. 네, 맞습니다. 아, 에펠탑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에펠탑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비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앞에 모두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뒀어요. 아... 복수에 미친 사람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치욕적이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부 프랑스인들은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직전에 미리 대비를 해놨습니다. 에펠탑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잘랐어요. 자르고 승강기 스위치까지 부숴버립니다. 우와. 덕분에 히틀러는 에펠탑을 오르지 못하고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 못 올라갔어. 그래서 프랑스는 정복했지만 에펠탑은 정복 못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 다행히 못 올라갔네. 하지만 자기가 못 올라가도 뭐 시키는 거 쉽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길 예. 기어 올라가게 시킨 예. 거예요? 야. 나치 독일군이 1,500개가 넘는 계단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결국 나치 깃발을 꽂고야만. 와, 엘리베이터도 없이. 야, 승진시켜줘야 돼. 정말 진념이 대담하죠. 네. 남부람 박사님, 네. 에펠탑 부술라 그랬다면서. 그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파리의 정신을 담아서 만국박람회용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딱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저기다가 독일의 그 프로파간다. 선전물 붙여놓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Deutschland Gist of Allen Franten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프랑스인 못 올라가게 하고 자기들만 올라가요. 게다가 이들은 독일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영웅들의 기념비와 동상까지 파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장소에 나치 깃발을 걸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히틀러는 또 다른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뭐죠? 바로 유서 깊은 프랑스의 문화예술품을 약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파리에 들어가는 독일군 부대에 특별한 부대를 섞어 보냈는데 ERR이라 불리는 일명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였어요. 약탈하기 위한 부대까지 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국가들의 문화재 약탈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의 관장이 히틀러를 위한 미술 작품과 여타 예술품 콜렉션 목록을 이렇게 미리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가 미술 역사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작품을 압류하거나 약탈했습니다. 예술품 훔치고 있네요. 네. 어디서 뜯어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도둑질을 하는구나.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이 예술품을 약탈하는 부대까지 만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과거 미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예술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히틀러에게 프랑스는 예술품의 보고와도 같았고, 프랑스 침공은 곧 프랑스의 방대한 작품들을 수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예술품 약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서 공표했습니다. 예술품이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미리 소를 쓴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술품이 모여 있는 한 장소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로브르. 아 맞습니다. 퀴즈에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퀴즈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저 얼마 전에 배운 게 생각나서. 예,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인 밀로의 비너스 등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혜성 씨가 기다리는 진짜 퀴즈 나가겠습니다. 루브르가 퀴즈가 아니었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등 유명 작품을 가져가려 했던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작전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전에 실패한다. 정답. 예, 규현 씨. 그 유명 작품들이 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싹싹 뒤질 텐데 이게 그 모른다고? 진품을 안 걸어놓은 경우가 되게 맞아,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가품을 걸어놓고 진품을 딴 데 놓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수장고에 있으니까. 네. 아.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정 씨. 예술품을 약탈하려고 이제 부대들이 갔어요. 작품 앞에 섰는데 예. 감동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 다들 이제 정신이 빠진 거지. 내가 지금 약탈하러 온 게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다. 이걸 내가. 예,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남보라 박사님. 가져가려고 했는데 땅에 붙어 있어서. 예, 남보라 박사님 오답입니다. 저기 벽도 부셔서 기차 빼는 놈들이에요. 그러네요. 뭐 벽에 붙었다고 못 대갈 놈들이 아니죠. 정답. 예, 규현 씨. 이제 어쨌든 간에 느낀 거죠. 저 이 독일 저 나치들 보니까 미술품 다 훔쳐가고 있는 거 먼저 느끼고 아, 이 작품들은 안 돼 하고 관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미리 숨겨놓은 거예요. 미리. 못 찾게. 놀라셨죠, 지금? 규현 씨? 말이 없으세요. 정답입니다. 네. 미리 숨겨놨다. 예, 네. 네. 박물관에 있어야 될 유명 작품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리 손을 썼구나. 네, 맞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미 프랑스가 독일군에 그 쳐들어오기 전에, 네, 점령하기 직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을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네. 루브르 박물관은 문을 굳게 닫고 박물관장의 지시 아래 작품을 하나하나 포장했습니다. 와. 그리고는 총 1,862개의 나무 상자에 실어서 박물관 밖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 작품들을 실은 차량들 모두 200여 대가 전국 200대. 각지에 여러 성, 수도원, 미술관 등으로 작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나리자를 비롯한 유명 작품 3,600여 점은 무사히 루브르 박물관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와. 아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루브르 박물관은 지금 작품들을 잘 지켰는데 다른 곳의 상황은 어땠어요? 예, 물론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들을 다 이렇게 꽁꽁 숨기는 건 불가능했죠. 예.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당대 프랑스의 예술품 콜렉터로 손꼽히는 상류층 가문들이 소유한 작품들도 모조리 빼앗아 갔거든요. 이때 빼앗은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한번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피카소? 예, 맞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와
대표적인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상이 소유한 작품들이었지만 독일군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소유한 고흐 작품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천재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를 운영하는 베른하임 쥐엔느 가문이 소유한 역시 반 고흐 작품입니다. 이 가문은 독일군의 눈을 피해서 이 작품을 포함해서 세잔, 마네, 르누아르 등의 작품들을 프랑스 남쪽 성으로 옮겨서 다락방에 숨겨놨지만 결국 모조리 빼앗기고 저택은 불태워졌어요. 이렇게 개인 소장품은 물론 프랑스의 오래된 성당과 미술관이 소유한 작품들까지 총 약 2만 2천 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히틀러와 나치 손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히틀러가 이렇게 약탈해간 예술품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히틀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작품들을 보관했습니다. 어디지? 예, 대체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자기 집. 본인 미술관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성이나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진 곳도 있었지만 몰래 보관할 최적의 장소를 찾아냅니다. 어딜까? 이게 뭐지? 지하창고? 이곳들은 바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있는 소금광산입니다. 이야, 광산에? 예, 히틀러는 이 소금광산들이 산 안쪽 깊숙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적들이 찾기도 어렵고 공중폭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오스트리아 소금광산 안에만 약 8천여 개의 그림과 조각품을 숨겨놨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에 저지른 세 번째 만행은 바로 프랑스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인들이 누리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까지 빼앗아갔는데요. 바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제재였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아니, 하다가 음식은 왜 뺏어가요? 당시 전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은 프랑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점령지는 물론 독일군이 점령하지 않은 위시 프랑스까지 빵의 제조를 줄이고 빵에 들어가는 고물까지 법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아니, 빵의 나라에서 빵도 못 먹게 하면 너무 열받죠. 혜성이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 저 바게트가 주식인데. 글쎄 말이에요. 게다가 전쟁 중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허용되는 식품의 양을 달리에 배급했죠. 이게 뭐야? 예, 이건 프랑스의 한 여성이 배급으로 받은 빵 두 조각입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은데? 숫자도 써 있는데 50g이에요, 예. 저게? 맞습니다. 불과 50g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이 빵을 배급받은 여성은 하루에 식빵 반 조각보다 약간 더 많은. 예. 그걸 하루에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배급된. 그러니까 이만큼만 살 수 있다. 와, 진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네. 그리고 독일군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연료마저도 제한을 했습니다. 프랑스 발전소 가동이 원래 나치 독일 점령 전과 비교해서 점령 후에는 4분의 1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료조차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두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석탄을 이제 배급받게 돼요. 그것도 이제 양이 너무 적어서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되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불을 쬐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가 굴러다닐 기름도 없어서 거리에는 이제 자동차가 서 있고 뭐 인력거나 자전거들이 이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완전 퇴보해버리네. 네. 싫다 진짜.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나치 독일의 수탈에 프랑스 내의 물자가 부족해지자 프랑스인들의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물자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해서 이제 신발 밑창도 나무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천이 부족해서 치마를 좁게 그리고 약간 더 짧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군이 낙하산, 밧줄, 그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비단, 스타킹까지도 다 가져간 탓에 프랑스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게끔 다리에 검정색 가루를 발랐어요. 심지어 종아리에 검은 선을 그어서
스타킹에 있는 선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문화와 예술, 미식과 패션의 나라인데 그렇죠. 아니 나치가 점령하고 나서는 모든 게 너무 초라해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나치 독일이 이제 물자 제한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상은. 사실 이것까지는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음? 나치 독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인들을 탄압했거든요. 또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해인 1940년 말에 파리에 살았던 그 한 엔지니어인데요. 자크 봉세르장이라는 인물이 독일군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 같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고 하필이면 자크 봉세르장 굉장히 키가 컸대요. 키가 커서 곧바로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파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벌금형, 벌금. 네, 벌금형. 예. 하지만 그의 처벌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파리 엔지니어 자크 봉세르장은 독일군에게 폭력 행위를 한 죄로 독일 군사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총살되었다. 예, 당시 사형 집행을 알리는 포스터로 독일군은 그의 처형을 보듯이 대대적으로 알렸고요. 이후에도 프랑스인에 대한 나치 독일군의 탄압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야, 이러면 열받는데. 나치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깨고 네. 소련을 이제 1941년 6월에 침공합니다. 그런데 1943년 2월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전황이 바뀌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는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군과 연합군의 공세에 나치 독일은 안팎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레지스탕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프랑스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과 프랑스인 협력자들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레지스탕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훨씬 더 높입니다. 이때 이제 레지스탕스를 잡는 게 주 목적인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밀리스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뭐야? 프랑스 사람들인 거예요, 밀리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밀리스는 프랑스인들로 이루어진 민병대 조직입니다. 아니, 그럼 나치 앞잡이 아니에요? 뭐 그런 셈이죠. 아, 딱 맞는 표현입니다. 밀리스는 레지스탕스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끔찍한 고문까지 가했고요. 심지어 레지스탕스에 대한 즉결 처형, 암살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이가 없네. 남보라 박사님, 네. 이게 나치도 아니고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도 있고 지형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레지스탕스를 잡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거죠. 같은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네. 밀리스가 많을 때는 3만 5천 명이 됐어요. 이야. 이 3만 5천 명이 곳곳에 들어가서 잡아내니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독일 경찰이나 뭐 게슈타포보다 이 밀리스를 더 두려워했어요. 더 무섭다.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진짜 슬픈 역사다. 그렇죠.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이후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약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약 4천 명은 나치 독일군에 의해 총살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장 남아있는데요. 예, 이 사진이 이 몽발레리앵이라고 하는 프랑스 최대의 처형장입니다. 그냥 몰래 찍은 것 같네, 진짜. 예, 오직 요 한 장만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이때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끝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44년 6월 6일 대규모 연합군이 투입된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되겠습니다.
노르망디는 이렇게 프랑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작전이었지만 성공한다면 프랑스 해방의 시발점이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었죠. 연합군은 독일군의 진군을 지연시키고 연합군의 전력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합군이. 레지스탕스. 맞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손을 내밀었는데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 프랑스 저항 세력은 연합군의 요청을 받아 독일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특별히 어떤 작전을 펼쳤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어쨌든 간에 시선을 좀 뺏어야 되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3.1운동처럼 전국 각지에서 저항운동 같은 것들을 펼친 거죠. 막 독일, 전국에서 사살하는 거죠. 막.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너무하시네요. 아니 왜 너무하다는 너무 좋은 답 아니에요? 아니 오답이래잖아요. 좋은 답이 어디 있어요. 3.1절을 뒤에 엎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오답이래잖아요. 정답. 예, 지원 씨. 그 뭐 철로나 이런 것들 다 폭파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자 전달해주는 뭐 이런. 지원 씨 정답입니다. 와. 네. 바로 빨리 맞추셨네요. 아니 역시 문제에 답이 있어요. 이 답보다는 제 답이 낫지 않나요? 오답이래잖아요. 예, 예, 바로 철로를 끊어놓는 예, 것입니다. 그렇죠. 레지스탕스 세력은 독일군의 수송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로에 폭약을 설치했고요. 그런 다음에 폭약을 터뜨려서 철로를 무너뜨렸죠. 뭐 군수물자나 식량도 그렇죠. 그게 안 되겠네요. 예, 발선에서 발이 묶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망가진 철로를 고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네. 없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르망디 작전 전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으로서는 훨씬 유리하게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 덕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저희 배웠지만 네. 저렇게 레지스탕스의 노력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뒤에 연합군은 프랑스 지역을 이제 빠르게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던 나치 독일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1944년 8월 19일, 8월 19일부터는 국내 레지스탕스 부대하고 파리 시민들 합심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도 모래를 나르면서 진지를 쌓는데 도움을 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파리에서 나치 독일군을 몰아내는데 온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좀 희망이 보였나 보다. 이게 역습했을 때 레지스탕스나 시민군이 적국에게 한 방 먹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때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야? 와. 전쟁이 진짜 무서워. 크, 나 독일군이 못 도망치겠다 하는 거. 대포를 쏴버리는 거. 레지스탕스 멋있다. 진짜 이제야 혁명의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군은 이대로 순순히 프랑스에서 물러났을까요? 아니요. 그리 쉽게 프랑스 점령이 끝나지 않았고요. 히틀러는 파리에 남은 나치 독일군에게 끔찍한 마지막 명령을 내렸는데요. 파리를 연합군에게 넘기지 마라. 폐허로 만든다면 넘겨라. 아니지. 이 명령을 받은 이는 파리 점령군 사령관인 디트리 폰 콜티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고심을 했죠. 그러니까 고심했을 것 같아요. 네,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신분이지만 후세 파리를 파괴한 인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 아니 예.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게다가 이미 진 게임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히틀러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덕분에 파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거 하나는 잘했네요. 예, 남을 수 다 있게 됩니다. 결국 파리는 국내 레지스탕스 세력의 공격과 연합군의 합동작전까지 더해져서 1944년 8월 25일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때 파리의 해방을 맨 처음 알린 인물이 바로 국내외로 프랑스 레지상스를 결집한 샤를 드골이었습니다. 야. 파리, 파리 outragé, 파리 brisé, 파리 martyrisé, mais Paris libéré. Les armées de la France, avec l'appui et le concours de la France tout entière, c'est-à-dire de la France qui se bat, c'est-à-dire de la seule France, de la vraie France, de la France éternelle. 그리고 그가 이끈 레지상스 활동 덕분에 프랑스는 당당히 전후에 승전국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는